우리가 불렀던 바다 이야기 수요일에 바다 톡톡 본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우리 주식회사 에코파이텍 대표 김미경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강연해 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우리가 육상에서 흔히 보는 식물에서 하는 강합성이 이제 우리 바다에 있는 그 생물들도 강합성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강연 준비해 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저희 강연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응답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저희 강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입동이고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영남대학교 있다가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물속에 있는 여러 해조류라든지 이런 천연 자원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요. 그 식물에서 하는 강합성이 그 바다 혹은 이 모든 물에서 일어나는 그 생물들도 강합성을 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단어는 해양 강합성 생물은 어떤 거냐 하는 것이고, 그럼 과연 강합성이 우리 인류에게 혹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그 우리에게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게 해양 생태계에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그 기후 이상 있죠. 그 온실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대기가 더워지는 부분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이제 그거를 흡수하고 제거하느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은 그 식물 분류 혹은 동물 분류학적으로 이렇게 다섯 그룹으로 지금 현재 나눠집니다. 그 다섯 그룹 중에 동물계, 사람을 포함한 동물계하고 균계, 그리고 박테리아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부 바로 강합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식물들은 강합성을 한다라는 걸 대부분이 많이 그 알고 계시고요. 지금 물속에도 특히 해조류, 그리고 미세조류 혹은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물들도 그 역시 마찬가지로 강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합성을 하는 그룹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파란 선이 꺼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러면 또 같은 물속에 있는 생물인데 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졌지 하는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그 안에 세포의 발달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는 이제 강합성을 하지만 박테리아 세균과 같이 생겼다고 하는 부분인데, 반면에 식물처럼 강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조류라고 하고, 또 그 세포라는 세포 기관이 별도로 발달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합성을 합니다. 반면에 이 부분은 그 진핵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핵 세포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의 그 세포가 단일 세포로 되어 있는 그룹을 원생 생물계라고 하고, 여러 가지 또 다세포로 되어 있는 해조류는 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저기 해조류 그룹 강합성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해조류 하면 바다에서 나오는 이러한 조류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 보통 날아다니는 새하고 또 이렇게 물속에 있는 생물을 연구하는 조류학하고 한국말이 같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있는데도,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흔히 밥상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그 먹거리, 다시마, 김, 미역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눈에 띄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매크로알지라고 합니다. 거대 조류라고 하고요. 혹은 해조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크기가 있는 이러한 조류들은 담수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바다에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에서 이러한 그 플랑크톤이라는 형태로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바위에 부착되어 있는 이러한 그 규주류, 요걸 다 합쳐서 미세조류라고 합니다. 보통 플랑크톤 하면 물의 흐름을 역류할 수 없어, 헤엄쳐갈 수 없는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버리는 생물을 플랑크톤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또 동물, 식물 플랑크톤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미세조류는 바로 강합성을 하는 식물 플랑크톤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물과 미세조류, 요거를 보통 요거는 저서라고 하죠. 요거는 떠다닌다고 해서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요거는 저서 미세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도 복잡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갈조류 같은 그 갈조류를 비롯한 홍조류, 녹조류는 모양은 식물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지난번에 그 변경숙 교수님이 강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식물, 육상식물처럼 잎, 줄기, 뿌리 분명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이거를 해조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얘들은 강합성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물 생태계 내에서 인간을 포함한 여러 가지 포유 동물 등등 고등한 동물에까지 에너지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역할은 바로 이 강합성을 하는 조류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조류 내지는 단세포 생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식물 플랑크톤이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태계 하면 항상 이렇게 안전한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내는 이유가, 위로 갈수록 개체 수는 작아지지만, 만약에 이걸 역 피라미드로 했을 경우에는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된다는 거죠. 1차 생산에 에너지가 풍부해야지 이걸 먹이로 또 다시 뭐 동물 플랑크톤이 먹거나 또 어류가 먹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생태계의 가장 기본은 이러한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져줘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생물에 대한 종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개체수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가장 생산자가 많은 에너지를 쉼없이 해줘야만이 나중에 동물과 우리 인간에게 먹거리로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태계 하면 뭐 에코시스템 생태계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결국은 빛 에너지가 하나의 먹거리로 바뀌는, 영양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강합성이라고 하는데, 그 강합성 역할을 하는 그 그룹들, 생물들을 전부 생산자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불행히도 이 강합성을 하는 크로로필이라는 엽록소, 그게 없기 때문에 바로 밥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야들이 열심히 뭐 그 생산해내는 탄수화물, 지방, 이런 단백질을 우리가 영양원으로 섭취를 해줘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산자, 소비자 구분이 되고, 분해자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든 생물은 언젠가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고 나면 이게 사체로 남아 있으면, 만약에 분해자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없다면 45억 년 전에 이 지구가 생기고 수많은 이 사체 덩어리로 쌓여 있을 텐데, 다행히도 그 분해자라는 박테리아, 미생물들이 그 유기물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이게 흙 속으로 혹은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적인 생태계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라면 바로 이러한 생물 환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무생물 환경을 합쳐서 생태계라는 용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뭐 산업화 이후에 너무 많은 오염원을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이 뇌물로 인해서 모든 이러한 그 사슬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환경 오염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그 강합성 하는 중에 가장 하등한 원생 생물계 중에 바로 남세균 혹은 남조류라는 게 있네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얘들은 여기서 보듯이 특별히 뭐 핵 뭐 안에 세포 소기관이 따로 없고, 강합성을 하는 요 틸라코이드만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정확한 핵막도 없고, 핵의 역할을 하는 DNA나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남세균을 질소 고정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생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이거는 또 식물처럼 강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식물 영역에 포함되는 남조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태계 내에서는 우리 몸에 유익한 종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한 또 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세균, 남조류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그 보면 여름이나 가을쯤 되면 뭐 대청 때문에 녹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뉴스를 많이 듣죠. 그 녹조를 일으키는 게 바로 남조류입니다. 남세균. 특히 이제 이 마이크로시스티스. 얘가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해서 이렇게 녹조 현상을 낳는데요. 그 생태계가 건강하다 하면 많은 생물 종들이 섞여서 살아야 되는데 유독 이렇게 오염된 이런 그 수계 안에는 딱 한 종만 이렇게 대량 번식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 야, 이런 종류의 그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물속에 나타나면 아, 물이 지금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구나. 지금 등등 해서 이제 하나의 그 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 생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의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나 영양원을 제공하는 이러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스피룰리나가 또 똑같이 남조류, 남세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남조류는 그 스피룰리나는 굉장히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산업화가 많이 되어서 이거를 물속에서 배양해서 또 요거를 동결 건조시켜서 파우더를 만들어서 건강 그 식품으로 많이 지금 개발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진핵 생물계입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는 이게 이렇게 막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었는데 지금은 얘들은 떡떡함 이렇게 막이 구분이 되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일종의 그 강합성을 하는 그 엽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엽록체 중에 요 틸라코이드라는 여기에 엽록소가 있어서 얘들이 매개가 되어서 강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합성의 결과로 결국은 얘들이 색소를 나름 이렇게 띄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런 위에 있는 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바로 색소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건강식품이나 여러 가지 화장품 원료로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이제 난노크로시스라든지 이러한 종들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속에 그 어류들이 어릴 때 부화할 때 어린 상태에서는 반드시 그 현장에 있던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 먹이 생물을 먹고 또 며칠 뒤에는 사료를 먹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걔들이 이제 먹는 게 주로 이러한 먹이 생물들이죠. 그래서 수산 어류 양식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대량 배양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보토리오 코쿠스 같은 종은 바다 종은 아니지만 육상 종이지만 이게 오일이 가만히 있어도 오일이 젖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오일을 생산해 내는데 문제는 또 이게 실제 배양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해조류에 대한 거는 변 교수님이 또 열심히 많이 하셨고 해서 지금은 미세조류에 대해서 제가 또 활용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바로 비료로 이용된다든지 아니면 바이오 디젤 원료로 이용이 된다든지 식품, 의약품 원료로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료 그리고 이제 그 물속에 있는 지소인 이러한 오염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수질 정화 쪽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근데 요 부분인데 이제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죠. 그다음 요게 이제 그 지구를 덥게 하는 하나의 그 온실가스의 주범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얘들이 강합성하기 때문에 흡수를 하기 때문에 대기 중이나 수질에 있는 이러한 이산화탄소 패턴이 흡수되고 하는 그런 원리를 활용을 해서 공기 정화 쪽으로 지금 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블루카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즘 3D 프린팅이라든지 바이오 프린팅 원리를 이용을 해서 크로렐라 이러한 것들을 같이 섞어서 요즘 건축 재료로도 또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러한 분야가 사용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는 거제 조류죠. 해조류라고 하는 부분인데 같은 진핵
그룹으로서 보통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 해서 그 종은 상당히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게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그 어떤 그 뉴스 보도에 의하면 바로 세계은행은 2030년에 그 해조류 시장이 118억 달러로 전망을 한다라고 했고, 지금 또 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흡수원으로서 지금 연구가 많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바이오플라스틱이라든지 기능성 식품, 제약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이러한 그 필리핀 쪽에 세계 해조류의 98%가 양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에 그 해조류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양식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많이 이제 국제 교류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조류가 어쨌든 이제 수온이 올라가고 해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해조류 양식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물량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그 생산이 순조롭지는 않지만 이제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해조류 잠재력은 계속 증가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ESG라는 여러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ESG 경영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기업이 그 글로벌하게 스탠다드에 맞게 그 환경, 지구 환경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하느냐 하는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갖고 기업, 그 기업의 가치를 설정하는 건데, 그 안에 바로 이러한 탄소 문제가 지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뭐 사고 파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을 정도로 바로 이 ESG에 해당되는 그 탄소 흡수원이 바로 해조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 고부가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 지금 앞서고 있고, 그리고 블루 카본이라는 형태는 블루는 일종의 우리가 보통 그 뭐 석유나 이러한 것들은 회색 그 뭐 그 그레이 카본 이런 말을 쓰지만, 그리고 이제 그 숲이나 나무에서는 이제 그린 카본이라고 용어를 쓰지만, 요즘 최근에는 바다에 관계되는 모든 생물들은 블루 카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특히 바다, 습지, 맹글로우 이런 쪽에 그 탄소 흡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특히 지금은 해조류가 그 탄소원으로 아주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수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국조류학회 겸 그 국제 심포지엄 열렸는데 이분은 세계 그 야생 동물을, 그러니까 세계의 하나의 환경에 어떤 생태계를 살리고 하는데 기여하는 기금을 모으는 그런 큰 큰 단체인데, 거기 대표분이 오셔서 지금, 유럽에 혹은 뭐, 알래스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 해조류를 많이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배양 양식 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조류에 대한 이용이 이제 상당히 이제 실질적으로 유럽 쪽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해조류 중에서도 거의 97%가 다시마, 김, 미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종들이 지금 양식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바다에 강합성을 하는 그, 생물 중에 바로 해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조류하고 해초하고 항상 이렇게 혼돈되기 쉬운데, 바로 이거는 영어로도 sea grass라고 하죠. 일종의 그 지금 육상의 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잡초와 비슷하게 이거는 이제 일반 식물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해초도 그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인공 해초에 이거를 인위적으로 심어서 바다 목장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잘피 거물이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다에 그 강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그 원액 생물의 그 남조류, 남세균,
그리고 진핵 핵을 갖고 있는 있으면서 이러한 미세조류, 해조류, 해초류 이렇게 해서 해양 강압성 생물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앞에서 강압성, 강압성이라고 했는데 강압성은 어떤 기능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생물이 대발생되기 이전에 캄브리아기 이전에 강압성을 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여기가 바로 요 부분인데요. 요때 나타나는 생물이 바로 남세균, 남조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핵막이 없이 그냥 아주 세균에 가까운 하등한 생물이지만 강압성을 해서 산소를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가 대기 중에 나왔다는 말은 결국은 다른 생물들이 호흡하는데 꼭 필요한 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생물이 더 진화해서 바로 이제 뭐 플랜트가 이제 그 식물이 발생이 되면서 요 시기에 폭발적으로 생물들이 많이 증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는 그 남세균, 남조류와 같은 단세포가 많았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포가 많이 모여 있는 다세포들이 이제 출발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생물이 진화되는 과정에서도 그 전환기가 바로 강압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강압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산화탄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CO2로서 C탄소가 한 개가 있는 이런 상태하고 물이하고 합쳐진다 지는데 반드시 앞에 말씀드렸지만 강압성을 하는 특별한 색소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색소가 바로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보통 우리 보면은 그 육상 식물에서도 잎이 푸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섭리, 그 어떤 자연의 섭리라고 할까요? 빛을 흡수를 해서 이 빛이 나중에 글루코즈가 만들어지는 영양이 만들어지는데 이 빛을 어떻게 하면은 흡수를 많이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생물이 진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완전 흰색이면 그 빛을 반사하겠죠. 그리고 완전 검은색이면 또 이게 너무 과잉 이거 현상이 일어나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강압성이 일어나는 영역은 가시광선 내에서 일어납니다. 가시광선 파장에서 350에서 한 750 정도, 730. 요게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얘들이 그 초록색을 갖고 있는 크로로필 엽록소가 강압성 효율을 높이려면은 어떤 빛이 많이 흡수될까요? 바로 보색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요 색의 반대의 색깔. 그러니까 주로 요 밴드하고 여기 붉은 밴드, 요 밴드, 특히 여기 피크가 생기죠. 그죠? 여기 피크가 생기는 여기에서 빛의 흡수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LED가 파장별로 이게 색깔별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좋은 점은 바로 이러한 특정한 필요 없는 파장은 없애버리고 필요한 파장만 이용을 해서 강압성을 인위적으로 또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그 미세조류나 이런 거 해조류를 실내에서 배양을 할 때 지금까지는 이 형광등을 많이 썼지만 요즘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블루 혹은 그 레드의 파장을 갖고 있는 LED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빛이 생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계기는 결국 빛에너지가 바로 이러한 크로로필이라는 색소가 있는 요자소에서 강압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강압성이 일어나면 여기서 그 빛에너지를 그 받았는 그 에너지가 형태가 전자라든지 이런 거 바뀌어서 ATP라든지 형태로 바뀌어서 나중에 한 개의 그 탄소가 여섯 개의 탄소로 합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C6로 이렇게 해서 합성이 되는 요게 이제 바로 글루코즈. 글루코즈가 어떻게 보면 단백질이 되든 이게 지방이 되든 모든 영양 물질의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압성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에너지 변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도 이런 크로로필 엽록소의 피부에 있다면 노동하지 않아도 햇빛에 앉아 있어도 영양이 만들어지니까 뭐 모든 그 우리가 그 인간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고 그 먹거리를 그걸 제공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경제가 이론하는 그런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강압성이 에너지 흐름에서 빛에너지가 생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 강압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CO2를 요즘에는 그 온실가스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들이 흡수함으로 인해서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이제 색이 달라짐에 따라 특히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런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조관대라고 하죠. 그 보면 제일 가쪽에 보면 바닷가 제일 가쪽에 보면은 파리들이 많이 떼를 지어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뭐 미역 다시마라는 갈조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홍조류는 이제 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더 깊게 하는데 요즘은 또 인위적으로 뭐 배양을 하기 때문에 양식을 하기 때문에 그건 또 기술이 또 차별화됐지만 어쨌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요 녹조 요 적색광이 좀 파장이 지금 현재 길죠. 그러니까 빛이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연적 적색각의 보색인 녹조류가 서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색의 보색에 가까운 요 갈조류, 청색의 보색에 가까운 요 홍조류가 서식하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벨트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강압성의 원리에 의해서 빛의 성격에 따라서 바로 그 해조류가 적응해 나가는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그 생태계에서의 그 하나의 저기 또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관대라고 하죠. 보통 바닷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패턴을 그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해조류가 이렇게 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다가 보통 굉장히 깊지만 바로 최고 200m까지 보통 빛이 태양의 빛이 닿기 때문에 요청을 우리가 유광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식물 플랑크톤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강압성을 하는 생물들이 서식을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심해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강압성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건 조금 뭐 어렵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빛 에너지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이쪽은 산소가 발생하고 여기서 만들어낸 에너지가 바로 ATP, NADPH라는 요 물질은 결국은 영양, 그 우리가 밥이 되는 영양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안반응이라고 합니다. 빛이 필요해서 한 경우에 명반응, 요거는 안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양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이 지구의 모든 생물은, 특히 살아가는데 생태계가, 그 위기에 오고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바로 바로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자면 미세 조류가 뭐 지방 여러 가지 단백질 탄수화물에 대한 1차 영향이 있다면 이 이후에 또 2차 대사 산물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물하고 달리 이 미세 조류의 좋은 점은 뭐냐 하면 특정한 생물이 있다면 이 생물의 그 실험실 내 혹은 그 배양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물질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식물하고 달라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스프린이나 역시 바로 이러한 강압성 결과 유익한 물질들이 그리고 뭐 이름은 명명은 뭐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생긴다라는 것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강압성의 역할이라는 것은 빛을 이용을 해서 그 영양, 그 에너지로 만들 때 반드시 엽록소라는 특수기관이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강압성, 생물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반응은
핵심은 바로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이 합성이 되면 결국은 바로 인류의 먹거리에 그 영향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산화탄소 역시 바로 블루카본으로 해서 탄소 중립원의 하나의 그 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장치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인류의 먹거리는 우리가 뭐 약을 먹는다 이럴 경우에는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또 부작용이라는 또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바로 방금 이러한 해조류나 이러한 미세 조류에서 출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폴리페롤이라든지 그 1차 2차 대사산물 이러한 것들은 그 식품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인간이 먹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좋은 이유가 바로 그 이게 액티비티 생리 활성의 역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용률이라든지 그리고 생체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거리 밥이라는 형태로 먹어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산업화에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섬유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오일이라든지 등등 해서 이용이 되고 그다음 수질 정화 등등에 이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해조류를 이용을 해서 대체육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비건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식물을 이용해서 이제 그 육류에 많은 단백질을 대체하려는 건데 이 해조류가 바로 일반 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아미노산을 복합체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미세조류가 산업화할 경우에 그 고부가 가치가 아주 높은 것, 그 다음 중간, 낮은 것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조류가 이제 뭐 생산 정도나 산업적 등등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분자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원료들을 그 산업화하려면은 문제는 그 안에 세포에 좋은 유용물이 있다 하더라도 양식이나 배양이 잘 안 되면 산업화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생물을 잘 배양하고 해서 그 안에 또 좋은 물질이 있다면 추출 공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각 기업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해조류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 먹거리뿐만 아니라 미세조류도 마찬가지 상당히 그 항산화 뭐 여러 가지 항염, 항암 뭐 등등의 원료로도 많이 쓰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잘 살고 잘 이제 노후를 맞이하고 죽음을 잘 하기 위한 이러한 그 세 개의 단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그 해조류나 이러한 것들 미세조류를 원료로 해서 우리 건강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기술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그러면 어떻게 그 흐름을 이어가느냐 하면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강합성하는데 이용하게끔 하고 또 일부는 바로 물속에 있는 해조류나 미세조류 등등 아까 받는 해초류 이러한 것들이 흡수가 되어서 바로 저장이 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호흡 결과 생긴 일부는 또 나가겠죠. 그래서 서로 순환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러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코로나 시기 때는 이 이산화탄소가 발생률이 조금 떨어졌지만 이게 이제 다시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축산이라든지 농업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교통이라든지 이런 산업 쪽에서 이산화탄소가 끝없이 생산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는 이제 그 열대지방의 맹글로라든지 갯벌 연습지 해초류 이러한 것들은 여기 보시면 정부 간 기후 변화 패널이라는 그 국제기구에서 다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바로 해조류가 지금 아직 그게 인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블루카본 프로젝트라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과 기관이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캡처, 저기 없애고 혹은 흡수하고 하는 방법은 생물학적, 물리적인 또 화학적인, 지질학적인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해조류나 미세조류를 이용하는 이러한 요게 결국은 미세조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거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수온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 동해안 쪽에 특히 뭐 울릉도 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탄산 칼슘이 침착이 되어서 바로 바위가 스케줄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가 갯녹음 현상 혹은 바다 사막하고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수온이 높아짐으로써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걸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체계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바다 목장화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갯녹음이 지금 우리 동해안 북부까지 그리고 울릉도 독도까지 지금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공어초, 콘크리트가 될지 철근이 될지 이러한 것들을 모형을 아주 그 만들어서 이걸 기반으로 여기에 이제 해조류나 이러한 잘피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제고율로 따져봤을 때 열대우림에 비해서 사실은 갈조류라고 하는 이 개도박이라는 것은 더 이산화탄소 제고율이 무려 5배나 높더라 하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오래전에 있어 왔습니다. 특히 미세조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1세대 바이오매스를 식량에서 찾는다면 에너지원으로 이걸 하면은 우리가 또 인류 식량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목질계로 접근을 한때 했는데 2세대. 근데 여기서는 또 리그닌이라는 또 물질이 있어서 그걸 분해하는데 상당히 그 난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바이오매스의 확보에 바로 조류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미세조류가 바로 일반 여러 가지 옥수수, 콩, 야자수에 비해서 굉장히 생장속도 여러 가지 토지를 차지하는 율도 낮고 또 높은 지지를 내고 한다는 거죠. 요 이제 그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여기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이 전부 다가 이제 배양액 내에 미세조류가 지금 흐르고 있죠. 그리고 배양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 하나가 연결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사막 같은 데는 인위적으로 지금 이걸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흡수하면 여기서 배양이 되는 그 생태 바이오매스는 건강식품이나 여러 가지 비료나 에너지 쪽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거 양득 환경도 살리고 또 그 인간에게 유익한 물질로 또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자면 바로 그 강압성을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급적 적당한 조건들이 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원 그리고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서는 이야기가 식물이 살아남고 해조류가 살아남고 미세조류가 살아나야 그 밑바닥에 있는 1초 생산자가 결국은 인간까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우리 인간도 그 환경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환경 문제 중에서도 이 강압성 생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육상식물에 대체하거나 혹은 그 육류까지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고 또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공기 정화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한국조류학회에서 이 다시마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의상으로 지금 해놨는데 실제 그 섬유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가 상당히 지금 많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 멕시코에 똑같이 요 아까 강배양기 미세조류를 넣어서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내는 쪽으로 해서 저녁에는 LED 설치를 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김미경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요일에 바다톡톡 2023년 강연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는 2024년 내년에도 또 좋은 강연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그때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일찍 미리 연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모두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